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동역자 형제님들의 마음이 뭔지를 만져지기 시작했어요. 제 안에도 언약이 생겼습니다. 저는 이제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아직 구원 다 안 됐습니까? 아직도 부족합니까? 예수가 있습니다. 예수는 주.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.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. 어디서든지 다 구원되는 이름 예수. 그분을 부를 때 정말 나를 구원해서 이 형제님 교통하는 그런 마음 안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. 아멘. 아, 이 놀라운 일이에요.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.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러한 빛비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안 받을 때 정말 말씀하심이 점점점 충만해집니다. 들을 때마다 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교통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만져요.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뛰는 게 있고 뒤집어지는 게 있고 아주 솟구쳐 오르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 다시 하면 예수는 주십니다. 아멘. 오 예수는 주. 아멘. 제가 지금 저기 그 질문하신 형제님을 사실 제가 여기서 좀 몇십 년 만에 만나고 있거든요. 전에 같은 교회 다녔잖아요. 제가 저 형제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마도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같은 교회 다녔었거든요.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금 답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답을 찾았어요. 그래서 지금 형제님의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1972년에 20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. 아, 뭐 제가 나중에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는 저는 그때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기는 오래됐지만 실제로는 그리고 애들도 가르치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.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은 체험을 하지 못했고 그냥 어린애들 좋아해서 가르치고 그랬어요. 근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양심에서 많은 가책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그 애들은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순수한데 저는 그 애들을 가르칠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때 20살이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살 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아내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 애들을 볼 때 아 이거를 빨리 가르치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.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게 점점 비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20살 때에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정말 제 죄를 고민 많이 하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단번에 다 용서하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 애가 1972년도입니다. 그때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용서했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오랫동안 기쁘게 살았어요. 1972년입니다.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 군대를 갔다가 3년 있다 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형